중국 축구는 골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지속적으로 골짜기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 포지션에 걸쳐 구멍이 많지만 특히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는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답이 없다 보니 이미 에이징 커브가 와서 브라질에서 그저 그런 활약을 보여준 엘케솔을 다시 합류시키기에 이르렀네요. 그중 스페인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우레이가 대표적인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체할 만한 공격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죠. 지금도 중국 리그 득점 랭킹 꼭대기를 보면 우레이가 있는데요. 중국 언론으로부터 리그 내 외국인 공격수들보다도 낮다며 극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 리그의 나락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이름값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다 보니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가 상당수인지라 우레이가 치고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그럴만도 하겠네요. 암튼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축구의 대체불가 공격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까볼까? 반면 우레이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던 웨이샤오가 중국의 기대만큼 전혀 성장하지 못하며 그저 그런 선수가 돼버렸고 나머지 공격자원은 중국에서 나쁘지 않다 정도의 선수들로 채우는 느낌인데요. 중국 대표팀 윙어 중 가장 어린 레알 마드리드 출신 린량밍이 지난 시즌 득점 랭킹 10위권 안에 들면서 괜찮아 보였으나 반짝 활약이었는지 이번 시즌엔 조용하네요. 한편 우레이는 에스파뇰에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벤치에 오지게 앉으며 폼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까볼까? 중국에 복귀하자마자 해당 시즌에 거의 경기당 한 골씩은 넣었고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네요. 뉴질랜드와의 2연전에선 침묵했으나 중국 리그에서만큼은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5개를 기록하면서 방구석 역보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죠. 중국 내에서 역시 우레이밖에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따라서 아시안컵에서의 우레이 활약을 기대할 중국이지만 앞서 출전했던 두 대회 7경기에서 두 골, 그것도 지난 대회 필리핀전 멀티골이 다인지라 아시안컵에 유동약한 우레이가 활약을 할지 의문이긴 한데요. 아무튼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노장 공격수 얀 시앙추안과 득점 랭킹 선두로 치고 올라간 우레이가 과연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축구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